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에 이 유도 이 헤어짐과 이별수가 있는 나이와 띠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29살 개유생이나 또 30살 신미생, 39살 개해생, 또 44살 무호생, 그리고 51살 신해생 이 띠분들이 이별수가 좀 있다라고 봐야죠. 후반부로 갔을 때 나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동안 이제 한 뭐 2년 3년 이제 부부간에 자꾸 잦은 다툼이 있다가 내년 신축년 해운하고 이분들하고 안 좋은 해가 딱 들이닥치면 그때 이제 순간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이제 걸로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9살 이럴 때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별수라 하면은 직장과의 이별도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갑자기 잘린다거나. 아, 그 있죠. 꼭 뭐 연인 사이의 이별, 부부간의 이별이 아니라 직장을 내가 한번 바꾼다. 직장 상사 때문에도 내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장과 이별을 해야 된다. 그러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29살 되시는 개유생분들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지만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직성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또 불의를 보고 못 참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29살 개유생 같은 분들은 그러한 이별수도 있을 수가 있죠. 안 헤어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유, 안 헤어지기 위한 준비는 본인이 순간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뭐 필요하시다면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셔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상담을 해보면 지금 이달만, 이 며칠만 참으시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좋은 운기, 괜찮아질 수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참다가 막 한꺼번에 폭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운이 이제 있으실 때는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